안녕하십니까, 님들. 오늘은 야산으로 와서 천마를 캐기 위해서 왔습니다. 이 지금 카메라 속에 천마가 있습니다.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십시오. 천마는 깊은 산 중에도 있는데, 설악산이든 뭐든 어디든 월악산이든 간에 깊은 산에 있지만은 깊은 산에도 3부, 바닥에서 3부 정도만 있나요? 높은 데는 나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 천마를 캘 때는 딱 한 달간이에요. 5월, 7월 한 초까지, 6월 딱 한 달간인데, 요때 지금 이제 야산, 참나무가 한 20, 30년 썩은 야산을 주 공략을 해야만이 이 천마를 볼 수 있습니다. 아, 산세는 이렇게 낮은 아주 야산이에요. 정말 산 타기 싫은 산이에요. 아주 낮은 바다고 마을하고 같이 있는, 네, 또 무덤이 많은 곳, 이런 곳에서 나기 때문에 정말 타기 싫은 곳인데, 이렇게 천마가, 요건 붉은색 천마가 나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. 딱 하나 있네요. 이게 버섯 균에 기생하면서 사는 게 이게 천마예요. 딱 하나 있습니다. 하나. 이렇게 해서 하나를 캤습니다. 뇌환자들한테는 최고죠. 뇌질환 환자한테는 천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게 이쪽으로 많이 나는데 저쪽에 한 군데는 완전히 요즘 산이 하루타루 틀려요. 가면은 그냥 벌채. 하루 만에 산이 싹 나무가 없어져 버리고, 여기 천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완전히 그냥 싹 밭을 만들어 버렸네. 그래서 거기 가서 공치고 두 번째입니다. 오늘은 한 다섯 산 정도를 야산을 탑니다. 감사합니다.